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색상 있으시면 한번 골라보세요. 저희 색 조합도 해드리거든요. 마음에 드는 색상 없으시면 제가 섞어서 만들어드릴게요.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제가요? 고객님은 어떤 색상이 어울리실까요? 피부톤이 이렇게 밝아가지고 어느 색상이나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떠실까요? 이거는 색상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요 립스틱 제목이 고양이 젤리예요. 고양이 젤리처럼 고양이 발바닥에 그 핑크 색깔 젤리 생각난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요렇게 생겼고 고객님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발라드릴까요? 네. 일단 고객님 지금 입술이 너무 각질 부각이 조금 될 것 같아서 각질 제가 서비스로 제거해 드릴게요. 이걸로 제거해 드릴 거예요. 이바바 크레퐁 립이라는 제품인데 이제 거품 형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면은 이제 개거품 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고 자 입술 해드릴게요. 보시고요.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거품이 나죠. 지금 진짜 개거품 보신 것 같아요. 1-2분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에 닦아드릴게요. 저희는 위생적으로 일회용 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계시면 돼요. 자, 보시고요. 다 발랐는데 혹시 고은혜 아세요? 고은혜 그 홍두깨 짝사랑했던 그 고은혜 있잖아요. 그분 같아가지고 조금 다른 색깔 한번 발라볼게요. 요거는 됐고
이거는 방금 바른 거. 그러면은 핑크색 계열 말고 좀 붉은색으로 한번 발라볼까요? 요 색깔은 어떠세요? 요 색깔. 오늘 어떤 색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방금 지워서 요 정도 이런 색인데. 제목이 쥐 잡아먹은 날이에요. 쥐 잡아먹은 날. 쥐 잡아먹으면은 이렇게 되나보죠? 발라드릴까요? 한번 발라볼게요. 여러분, 색은 아무나 다 무난하게 어울리니까. 그쵸? 가게 참 청결하죠. 다른 가게는 막 이렇게 입으로 바른 거 이렇게 그냥 놓잖아요. 저희는 절대 안 그래요. 에. 입술 모양이 참 예쁘세요. 정말 쥐 잡아온 것 같다. 조금 애매하네. 그러면 핑크색 발라봤고 그리고 빨간색 발라봤으니까 주황색 한 번 더 발라봐요. 주황색. 요 색깔 한번 발라볼게요. 요거는 제목은 신라면이에요. 신라면.
입술 색깔이 신라면 먹은 다음 그 색깔 같아가지고 이렇게 신라면 먹은 티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거 바르고 있으면은 신라면 먹은 줄 알겠죠? 발라드릴까요? 네. 요거는 이번에 꼭 어울리실 거예요. 다시 하나 꺼내서 신나면 먹은 것 같아 진짜.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제가 색상 섞어드릴게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컬러믹스 굉장히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만큼 믹스하면 가격이 좀 더 높아지긴 해요. 한 개당 500만원. 네,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이거는 뭐라 부를까요? 이건 제가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행복. 비 오는 날 라면 끓여 먹는 행복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고객님한테 발라드릴 거예요. 한번 색상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사랑스러워. 해보실래요? 하나만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실래요? 잠시만요. 우선 이거 한번 조금 더 가미할 색상이 있는지 한번만 정말 잘 어울리세요. 역시 제가 하니까 다르죠? 다른 색상 발라야 되니까 바로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흔들어서 볼까요? 그 다음 색상은 아까 제가 고객님한테 이렇게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라고 했었는데 고객님께서 웃으신 모습을 보니까 비개인 오후에 햇살 같아요. 그럴 때 유난히 꽃이 되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장미꽃 색깔을 조금 만들어 드릴 건데 쉽게 염색이 안 된다고 해서 귀족들만 썼다고 해요. 굉장히 고급진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한번 섞어볼게요. 잘라볼게요.
했는데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말린 장미, 말린 장미 같죠? 색상 마음에 드세요?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발라드릴게요. 자, 보시고요. 정말 잘 어울리신다. 고객님이니까 이런 색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하면 저승사자 같을걸요. 예쁘네요. 이것도 같이 정식으로 만들어서 자택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예쁘다. 그러면은 믹스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서비스로 립글로즈 두 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시간 괜찮으세요? 얼마 안 걸려요. 제가 고객님한테 특별히 어울리는 립글로즈를 한번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지워드릴게요. 입술 아프시죠? 끝이 지워졌고, 잠시만요. 립글로즈 원료는 제가 샘플용으로 따로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만들어 드릴 거는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만들어 만들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조상님, 우리 집의 조상님, 조상님들께서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상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바나나 립글로즈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입술 보호제인데 굉장히 효과 좋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아주 잘 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좋아하실 거예요. 조상님을 우리 기억하자고요. 조금 붉은 편이긴 한데 펼치죠. 그 정도 잘 지면은 좋아요.
바나나 껍질을 꼭 녹인 것 같잖아요. 실제로 보내드릴 때는 바나나 향 넣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발라드릴까요? 잠시만요. 이거는 브러쉬가 달라요. 진하게 발라야 예뻐요. 해주시고 예뻐요. 아,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마지막 해드릴게요. 지워드릴게요. 이걸로 해드릴 건데 이름은 동해바다. 동해바다처럼 넓고 늘 푸른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동해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동해바다 립글로즈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이거 자르고 이번엔 여기다 자를게요. 살짝 샘플이니까 많이 할 필요 없이 바다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만들어 드리는 건데 재구매율이 높아요. 이게 찰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아요. 적당히 사람도 적당히 적당히 질척거려야지. 너무 질척거리면 매력이 없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질척거리는 농도가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요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얘는 신라면을 먹은 고양이라고 해요. 그쵸? 그게 더 이름이 귀엽죠? 라면 먹은 고양이 그렇게 지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각인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얘 이름 안 정해드린 것 같은데 이 아이 말이 말린 장미라고 해요. 얜 동해바다고 이렇게 어때요? 요 정도면 돼요. 제가 입술에 발라드릴게요. 자, 색상 보여드릴게요. 너무 영롱하죠? 이렇게 해서
바다처럼 눈빛이 거치시네요. 거친 눈빛 좋아요. 해주시고. 진하게.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러고 지금 가셔도 될 정도로 예뻐요. 제가 그러면은 4가지 색상 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자택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이거 바르고 치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연락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보여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보일 거예요. 이쯤에서 조사 한 방 더.